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지성이 오르간 클래스 오늘 벌써 6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파이프에서 나지 않는 음색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해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 있는 두 가지 음색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도 즐겨 들으시고 많이 들으신 스탑인 차임이라는 스탑을 설명을 하고자 하고, 두 번째로는 찐멜슈테르는이라는 스탑을 여러분들께 설명하고자 해요. 이 차임은 말 그대로 벨이죠. 그죠? 벨. 그러니까 차임.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차임을 갖다가 마치 쇠로 된 주물을 이렇게 밥공기처럼 생기게 이렇게 말아놔가지고 그거를 때려가지고 나는 그런 바로크, 그러니까 예전 스타일의 차임이 있고요. 그다음에 현대에 있는 오르간들의 대부분은 튜브, 관을 이렇게 길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늘어뜨려서 이게 튜브로 만들어서 하는 차임 두 종류가 있는데요. 아까 제가 첫 번째로 설명했던 이런 주물로 만들었던 이 밥그릇 이렇게 뉘어놨던 거, 제가 그거는 사진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그런 벨이 있는데 그거는 훨씬 더 소박하고 아담한 소리가 나는 반면, 현대에 만들어진 이 튜브로 된, 관으로 된 것들은 훨씬 소리가 볼륨이 있기 때문에 현대 오르간 회사들이 즐겨 차임을 쓰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차임은 있고요. 이 차임은 주로 어느 용도에 쓰냐면은 미국이나 뭐 현대 오르간 작품들, 영국 뭐 심지어 뭐 이제 나라를 상관하지 않고 현대 작곡자들이 이 차임이라는 스탑을 특별히 넣어서 곡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곡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주로 저희 개신교나 이런 데서는 이 차임을 갖다가 예배 시간 전에, 그죠? 주학의 용도로 쓰죠. 프렐류드 할때 그런 용도로 쓰기도 하고, 뭐 때로는 성찬식에 쓰기도 하고, 어쩔 때는 뭐 크리스마스 때 쓰기도 하고. 그건 오르간이스트의 그런 음악적인 센스에 따라 틀려지는데, 어쨌든 이 차임 스탑은 절대로 다른 찬송가 반주할 때 다른 플레니움 스탑과 같이 쓰지는 않는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차임 써 있죠. 이런 차임 스탑은 말 그대로.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설명드리는데, 이 차임 스탑은 오르간 건반이, 저희가 5옥타브가 저기 61건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61개의 차임을 다 설치를 하지 않아요. 보통 차임은 이 저음부보다는 고음부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 고음부에 주로 한 20에서 25개 음만 쓰면 되지, 밑에까지 할 수, 굳이 만들 필요가 없는 게, 굳이 만들어봤자 쓰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비싸요. 그러니까 굳이 만들 필요 없고 그냥 멜로디 라인에서 위한 25개 음 정도만 만드는 건데요. 어떠한 오르간이스트는 여기가 소리가 안 난다고 마치 이 스탑이 망가진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절대로 아니고요. 차임은 보통 20개에서 25개의 음만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설명드릴 거는 여기 찐벨슈테른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지금 독일어인데요. 찐벨이라는 말과 슈테른이라는 말인데요. 지난 시간에 제가 믹스처의 일종의 찐벨이라는 것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찐벨과는 다른 의미고요. 이 찐벨 여기서는 뭐 밝은 뭐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슈테른은 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합성어인데요. 이 스탑의 어원은 사실 성경에서 왔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별, 아니면 뭐 동방박사의 별, 이런 데서 유래된 것처럼, 원래 바로크 시대 때 슈니트 오르간에서 찐베슈타르는 제가 못본것 같지만 질보만 오르간에서 본것 같아요. 제가 한번 그거는 영상 찍고 나서 제가 슈니트 오르간에도 찐베슈테르는 있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 슈니트 오르간에 찐베슈테린이 있었네요. 야코비 교회에 보니까 찐베슈테린이 있었네요. 하여튼 바하 시대 때도 이미 바하가 즐겨 썼던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은 물레방아처럼, 아니면 바람개비 같은데 그각 끝에다가 쬐끄만 음정이 있는 벨들을 달아놨어요. 그래서 그 벨들을 이 스탑을 작동시키면 그 바람개비가 돌면서 그 끝에 달려있는 벨들이 일정한 템포로 돌아가서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은
물론 예배 시간에 즐겨 쓰지는 않지만 곡에 있어서 뭐 크리스마스나 특별한 절기 아니면 이 곡에 있어서 이 스탑이 맞겠다 싶을 때 용도로 많이 썼고요. 심지어 뭐 바흐의 크리스마스 캐롤 대표적인 거 인둘체 유빌로 있잖아요. 달콤한 기쁨에 이런 것들 코랄 그렇게 기쁜 코랄을 칠 때는 이 스탑을 즐겨서 쓰기도 해요. 이것도 제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좀 이따 제가 위에 파이프 안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짜잔! 여러분, 여기는 오르간 안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을 때 여러분들께 이제 드디어 차임하고 찐베르슈테르는 보여주려고 그래요. 이런 파이프들은 많이 봤죠? 네. 한번 볼게요. 일단은 여러분들께 첫 번째로 차임을 보여드릴 건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 학교에 있는 차임은 현대식 차임이라서 크다란 관이 있는 튜브 차임이에요. 자, 위에 보시면 잘안 보이실 텐데 차임이 있어요. 보이시나요? 자, 그러면 차임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자, 어떠세요? 네, 이게 차임이에요. 차임, 뭐, 여러분들, 차임 있는 오르간들은 많으니까요. 대신, 이 차임은 지금 뒤에 마그네틱이 있어서요. 마그네틱 앞에, 예, 해머가 있어요. 망치가 있어서 저희가 건반을 누르면 전기장치에 있어서 이 해머가 띵 움직여서 이 관을 땅 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 관을 울리기 위해서는 해머가 이 차임의 위에 있어야 돼요. 밑에 있으면 둔탁한 소리가 나기 때문에 항상 해머는 이 차임의 위에 서서 이 밑에 매달려서 위에서 채워서 진동할 수 있게. 그래야지 아주 맑고 명료한 소리가 나거든요. 그러면은 저를 이제 따라와 보세요. 자, 이번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찐베르슈테르, 아까 찐베르슈테르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찐베르슈테르가 어디냐면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저희 학교에는 음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네, 여덟 개의 이렇게 돌이 있지만 저희는 여덟 개의 소리가 다 나진 않아요. 그래서 한번 찐베이스 작동하면은 아까 제가 물레방아처럼 이렇게 있잖아요. 각 추에마다 달려있고 이 벨들이 움직이거든요. 한번 찐베이스 테는 소리를 들어볼게요. 예, 조금만 더 들려주세요. 네. 여러분, 어떠세요? 예, 찐베르슈테르 소리. 아주 예쁘죠? 자, 그러면 오늘은 타악기적인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 미국에 있는 악기들 가면요. 훨씬, 저희 학교에 있는 오르간보다 타악기적인 스타일이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냐면은, 실로폰도 있고요. 실로폰은 말 그대로 진짜 실로폰이 있고요. 마림바가 있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페달에 팀파니가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시네마 오르간, 이런 데 가면요. 피아노, 진짜 피아노, 피아노가 있는 것도 있고요. 하프가 있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적 소리, 백고동 소리, 기차 소리가 있는 것도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께 제가 동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오르간의 구조, 그러니까 지금 이 실내에 온 김에 제가 이타 또그 다음 것도 찍을 건데요. 일곱 번째로는 제가 스윌박스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히 계세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